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지만 코스닥이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전고체와 바이오 쪽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1% 이상의 강력한 흐름 현재 구간에서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출발해주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내일은 정부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투세 관련해서 공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금투세는 지금 금융 투자업계를 넘어서 전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투자자로서 정쟁에 치우치기보다는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관련 내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내에서 6조 원대를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는 오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크게 꺾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꺾인 투자 심리가 이번 주를 계기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불확실성 요소였던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화요일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수요일에는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과 관련된 찬반 공개 토론을 개최하게 됩니다. 각 증권사에서도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으니 이제는 진짜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 반발에 민주당도 최근 들어서 내부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민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하면서 약간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듯한 분위기 현재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폐지론과 유예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토론이 중요한 이후는 이번 찬반 공개 토론 이후로 이 토론 결론에 따른 당론 영향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현재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고요. 대신 투자증권 측에서는 금투세와 밸류업 지수가 세 번째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투세 자체가 사실 보면은 금융시장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겠지만은 유예 혹은 폐지는 개인 투자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확실히 안 좋아진 시장에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현재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은 어떨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 현재 민주당 기재위원 중 15명 중 6명만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위는 금투위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전체는 26명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민주당에서는 15명의 위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가운데 6명만 일단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예에 대해서는 4명이 현재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보다는 반대쪽으로 조금 더 여론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여론을 인식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 쪽의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블랙 먼데이를 겪고 난 이후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은 이 기관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거래 비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와 함께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민주당 위원들의 마음을 흔든 듯합니다. 대신 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사실 큰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건데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안의 규모에 대비해서 폭발력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모펀드 감세론, 법인을 통한 우회론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본질과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사모펀드에는 감세를 해주고 법인을 했을 때 법인을 통해서 우회를 해서 투자를 하면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은 소액 투자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주요 논리가 훼손됐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도입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현재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위원들이 이렇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현재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함께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 오늘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국 주식 순환 시대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는데 이 NH투자증권의 많은 애널리스트는 본인이 이 업계에 몸을 담으면서 왜 한국 증시만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유가 금투세 도입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국내 5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 주식의 보유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5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주식 투자자 가운데 1%에 불과한데요. 다만 이 1%의 주식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 보유 총액이 무려 401조 원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전체 주식에 있는 이 거래대금 가운데서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1%가 절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5억 원을 초과하는 보유 투자자들이 일부 시장을 이탈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가운데 절반의 거래대금이 사실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까지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금 이탈 우려에 대한 지속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서 코스닥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이렇게 부진한 걸 수도 있다라는 NH투자증권의 코멘트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토론회 이후에 어떻게 또 여론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증권사가 결국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일단 이번 주 어떻게 결론이 내던 간에 이 지나가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시장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금투세 관련 이슈 이어서 시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시다시피 지금 금투세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에 따라서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투세는 아시다시피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지난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이 됐었고 몇 차례 유예가 된 다음에 지금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두면 내년 1월에 시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단 투자를 통해서 얻은 소득은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죠.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20에서 25%의 세금을 내게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로서는 주식과 펀드를 통해서 얻은 연간 수익 5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시행팀 그리고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유예팀이 민주당 안에서 맞설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시행팀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기반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의원들 안에서 김성환, 김영환, 이강일 의원이 새 의원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의 과세가 5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여야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를 위한 부자 감세다라는 그런 의견이 가장 골자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를 과세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결국에는 우리 시장 자체를 위축시킨다라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는 건데요. 유예 측에서는 이소영 의견과 김현정 그리고 이현희 의원이 토론에 맞설 것으로 보이고요. 토론은 3대3 토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하는 입장은 이제 투자자금이 이탈되면서 중시 위축을 불러올 것이고 1,400만의 주식 투자자의 표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예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금을 안 내더라도 서민 입장에서 투자 소득이 이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하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때가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총론은 굉장히 많은 말이긴 하지만 지금 강론에서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을 보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행팀 측에서 보완할 점을 보완한 보완 입법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야당에서 금투세 공개 토론을 앞두고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일이었고요. 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 등 6건의 보완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지만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광현 의원은 국내 주식 기본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세웠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뀌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금투세 과세 대상을 이제 투자소득 5천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2배 상향해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1년 안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본 사람에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손실 2월 공제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2배 확대했습니다. 이 손실 2월 공제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2월 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투자자들의 과거 손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투세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등의 에서는 2월 공제 기간이 무제한이다라는 점을 의원실에서 강조했습니다. 또 원천 징수 가장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이 원천 징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현재 반기별 1년에 2회씩인 것은 1회로 확정 신고하는 개정안을 또 이렇게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융 선진국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하면서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하고 내용을 보완해서 시행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도 당월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좀 기다린 다음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하자라는 의견으로 계속해서 당론이 또 반전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기재위원들의 금투세 입장이 시행을 하자라는 의견이 6명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이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했었던 의견이었는데 결국에는 돌아서는 의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또 연기하자라는 의원들이 신영대, 정일영, 정성훈, 황명선 의원까지 4명으로 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또 여론을 의식하면서 시장의 불안한 점까지 또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보시면 금투세 연기를 주장하면서 세수 효과에 비해서 여론과 시장의 반발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유예 또는 폐지까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증권 거래세를 조금 올리는 방안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유예하자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유예하자라는 쪽으로 좀 의견이 잡힐 것이다 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유예일지 시행일지 어떻게 당론을 결정하게 될지는 이번 토론회 결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 열릴 토론회에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